5개월간의 해외 도피 끝에 귀국한 신정환 씨가 경찰 조사에서 원정 도박 혐의를 시인했습니다. 신정환 씨는 어제 9시간 넘게 조사를 받은 뒤 경찰서 유치장에서 하룻밤을 보냈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안지선 기자. 네, 서울지방경찰청에 나와 있습니다. 네, 9시간 동안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혐의를 시인했다면서요. 네, 경찰은 1차 경찰 조사에서 신정환 씨가 해외 원정 도박 혐의에 대해 대체로 시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정환 씨는 19일 귀국과 동시에 서울지방경찰청으로 연행돼 9시간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는데요. 경찰은 신정환 씨를 상대로 도박 기간과 도박 자금 규모 등에 대해 집중 조사를 벌였습니다. 또 여권을 맡기고 도박빚을 빌렸는지 여부와 댕기열로 입원했던 해명이 사실인지에 대해서도 추궁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신정환 씨는 어제 9시간 동안 조사를 받은 뒤밤 10시쯤 종로경찰서 유치장으로 이송됐습니다. 어제 조사를 마칠 때까지 취재진들이 서울경찰청 앞을 지키고 있었지만 신정환 씨는 취재진을 피해 종로경찰서로 이송돼 유치장에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네, 추가 조사가 시작이 됐나요? 네, 경찰은 오늘 오전 8시 신정환 씨를 다시 서울지방경찰청으로 데려와서 추가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신정환 씨가 경찰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기에 따라 경찰의 수사 역시 급물살을 탄 상태인데요. 하지만 이제 추가 조사가 시작된 상태라며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한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시작된 조사는 어제와 달리 오전 중에 끝날 것이라는 예측도 가능한데요. 경찰은 일단 조사가 마무리되면 검찰과 신 씨에 대한 신병처리 부분을 조율할 계획입니다. 네, 경찰 조사에 앞서서 신정환 씨가 신경을 밝혔죠. 네, 경찰 조사에 앞서서 귀국한 그 신정환 씨는 19일 공항 입국장에서 스스로를 못난 놈인 것 같다고 자책한 뒤 많은 분들의 사랑을 실망으로 갚아드린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하다고 고개 숙여 사죄의 뜻을 밝혔는데요. 신정환 씨는 국민들에게 많이 혼나겠다고 거듭 죄송한 마음을 드러냈었습니다. 경찰 조사 직전에도 5개월이 5년같이 느껴졌다며 남자답지 못했고 솔직하지 못했던 점 다시 한번 팬 여러분들께 죄송하다고 괴로운 심정을 털어놨습니다. 그동안 네팔에 머물렀다는 신정환 씨는 세부 억류선에 대해서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고 논란이 많았던 댕기열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못했습니다. 취재진의 질문 공세가 이어지자 신정환 씨는 어떠한 말씀을 드려도 변명과 그 핑계인 것 같다며 경찰 조사를 성실하게 받고 말씀드리겠다고 마지막 말을 대신했습니다. 네, 신정환 씨 공항 패션도 논란이 됐는데요. 네, 그 신정환 씨가 귀국과 동시에 명품 공항 패션으로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5개월 만에 도피 끝에 귀국한 신정환 씨는 수염이 자란 초췌한 얼굴과 언뜻 보기에는 수수한 차림으로 나타났지만 그 모두 고가의 명품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신정환 씨가 입은 패딩 점퍼는 200만 원에서 300만 원에 이르는 프랑스산 고가 제품이었고 청바지도 100만 원을 호가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억대 도박으로 재산을 탕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신정환 씨가 화려한 치장을 한 배경을 두고도 다양한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독특한 모양의 흰색 비니 모자도 도마 위에 올랐는데요. 복면 스타일의 이 비니가 다소 익살스럽다는 것입니다. 네티즌들은 사과하겠다고 돌아온 신정환 씨가 코믹 비니에 명품 점퍼까지 입어보기에 불손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반면 진중권 문화비평가와 강풀, 홍병기 교수 등 신정환 씨를 옹호하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도 신정환 씨에 대한 조사가 계속 진행 중일 텐데요. 오늘은 어떤 조사들이 이뤄지나요? 네, 오늘 오전 8시에 시작된 조사는 지금 이 시각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해외 원정 도박 혐의에 대해서는 대체로 시인한 상태지만 얼마나 오랜 기간 도박을 했는지 또 도박 자금을 어떻게 조달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밝혀진 게 없는 상태인데요. 경찰은 도박 액수와 자금 조달 경로에 대해 집중 추궁하며 그 과정에서 여권을 맡기는 등 부정한 방법을 사용했는지 캐묻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외국환 거래법과 여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집중 조사가 이루어지면서 조만간 이에 대한 수사 결과도 나올 예정인데요. 상습 도박의 경우 형법 제246조 제2항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미 신정환 씨는 2005년도에도 사설 카지노에서 도박을 해 7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전례가 있는 데다가 지난해에도 강원랜드에서 1억 8천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고발된 전력이 있어서 가중 처벌을 피할 수는 없게 됐습니다. 외국환 거래법 위반의 경우에는 대개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지만
채무이행의 확보수단으로 여권을 제공하거나 또 제공받은 자, 이 여권법 제13조 위반의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경찰은 오늘 추가 조사 후 구속영장 신청 등 형사처벌 수위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안지선이었습니다.